KBS 엔간노스 터터 크레이트 선장 오용환입니다. 오늘 전병호 시의원님 만나 뵙게 됐는데요. 전병호 의원님한테 우리 저 마산 어시장 발전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우리 오용환 대표님 고생 많으십니다. 전병호 의원님, 오늘 행사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걸까요? 지금 이제 우리 그 경남 여성봉사단을 이제 창단을 하면서 지금 또 우리 창원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새로 이제 구성이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또 그 소상공인 회장님이 또 창원시 이제 등록이 되면서 함께 우리 이제 어울려서 이제 더 이 명절 맞이 우리 소상공인 이제 현재 이곳 어시장을 더 발전시키고 홍보하기 위해서 함께 진행되는 행사로 오지 말고 있습니다. 네, 우리 저 평상시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으로서 마산 어시장이나 우리 지역에 또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. 코로나19로 많이 이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앞으로 우리 저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시는가요?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가 지금 경남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어시장과 지금 마산 합포구에서는 지금 거의 그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어시장에 항상 방문하시는 분들이 뭐 코로나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현재 우리 방역팀 그 봉사하시는 또 우리 네 분께서 정말 열성적으로 월요일 목요일 매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벌써 코로나 시작하고부터 지금 아직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어시장을 방문하시면 정말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또 코로나 걱정 없이 뭐 정말 이 명절에 물건을 많이 구입하셔도 걱정 없다고 제가 자부를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이 방송 보셨죠? 이 마산 지역에는 방역을 정말 철저히 하고 있고요. 또 그다음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좀 진정된 그런 분위기입니다. 그래서 이런 행사도 하는 거고요. 특히 전병호 시의원님께서 지역 방역이라든지 발전에서 노력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? 제가 지금 어시장을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너무 이 사람들,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다. 이게 너무 코로나란 이 지금 어마어마한 이 이름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 어시장 오시고 그리고 이 항상 우리 어시장 상인회와 그리고 열성적으로 또 일하시는 우리 어시장에 또 관련 관계자들도 정말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항상 많이 방문하셔가지고 어시장을 좀 살려주십시오. 자,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쁜 시간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KBS 엔잠노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선장 오용환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